자, 이제 계란말이를 붙여보겠습니다. 네. 아, 불은 한 중약불 정도로 해주십시오. 네. 네. 불이 너무 세면, 네. 계란말이는 얇게 여러 번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계란이 탈 수가 있거든요. 그럼 계속 중약으로 가는 거예요? 네. 자, 먼저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시고, 여기에 이제 아까 풀어놓은 계란. 아. 두 국자를. 계란은 언제나 봐도 맛있다야. 네. 자, 어느 정도 이제 계란이 밑에가 익었을 때 김을 한 장 올려주십시오. 아, 그래. 아. 오늘 달걀 김말이지. 아우. 그리고 아까 여기에 양념해 놓은 당면. 오. 당면을 아. 쭉 올려줍니다. 맛있겠다. 와. 푸짐하다, 아, 저렇게 올라가는구나.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네. 이 당면에다가 계란물을 살짝 뿌려주세요. 아. 접착제 같이 이렇게. 맞습니다. 이러면은 당면이 서로 따로 놀질 않아요. 맞아요. 예. 자, 어느 정도 앞부분이 익었으면 살짝 올려줍니다. 자, 여기서 이렇게 또 살짝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. 와. 아, 근데 원 셰프님 보니까 딱 뒤집으면서 후라이팬 스냅을 한번 위로 아래로 주시네. 네네네. 딱 동시에. 오, 지민 씨 예리한데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같은데, 저거 할 때 아이들이 그럴 것 같아. 우와! 와. 우리 엄마 우와! 그렇지. 자, 이렇게 해서 한 장을 전체적으로 밑으로 말아 주셨으면 이걸 다시 앞으로 밀어 주십시오. 자, 여기다 식용유 살짝 둘러 주시고. 그러니까 한 번씩 돌릴 때마다 식용유는 계속 뿌려야 되는 거죠? 네, 살짝씩 예. 뿌려 주십시오. 그리고 앞부분을 살짝 들어서 계란이 들어가면서 이게 서로 접착이 되게 이음새를 이렇게 네. 쫙 완벽하게 해주시는구나. 밑면이 익으면 돌돌 말아가며 모양을 잡아보세요.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예쁜 모양이 나온답니다.